1번 문제. 자, PX의 다항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P11 값을 구하래. X나 12를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거지. 그럼 차수가 4차니까 차수를 다운시켜줘야 되죠. 차수를 다운시킬 때 무슨 방법? 인수분해. 오케이? 그러면 3차식 이상의 고차식의 인수분해할 때는 인수정리를 하라고 했었지. 공통인수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수는 없을 때는. 오케이? 공부했었죠, 친구들?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3차식 이상의 고차식의 인수분해할 때는 인수정리. 그렇지? 이 값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기억나죠? 그러면 그때는 뭐야? 그렇지. 최고차수와, 그렇지? 상수항의 약수. 그렇지. 1분의 마이너스 1. 2의 약수. 꿀마 1. 꿀마 2.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라고 했었지, 우리 친구들. 그럼 첫 번째 1을 대입해볼까? 0이 나오나? 2를 대입해볼까? 1 빼기 1 빼기 3. 5 빼기 2니까 우리 친구들 0이 나오죠. 2를 대입하면 개수와 상수항의 총합이잖아. 0이 나오죠, 우리 친구들. 아, 0이 나오나? 그럼 이놈은 x-1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됐습니까? 인수정리. 그럼 조립제법 하자, 우리 친구들. 1, 마 1, 마 3, 5, 마 2. 그렇지, 우리 친구들? 이걸로 나눴을 때 뭐? 1이지? 1.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2, 곱하면 2. 물론 나누어 떨어져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놈은 x, 3차죠? 4차를, 3차. 2차 놓고 1차. 마이너스 3x, 플러스 2네, 우리 친구들. 그럼 또 이놈이 0이 되는 x 값을 찾아야 되지, 그렇지?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2가 있겠다. 마이너스 2의 3승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곱하면 3, 플러스 6, 플러스 2, 0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놈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이놈은 x 플러스 2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놈이 0이 된 x가 마이너스 2니까.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2, 1, 마 2 더하면 마 2 곱하면 4, 1이죠? 그러면 마 2, 0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놈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럼 이게 또 완전제곱식이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식이니까 x 마이너스 1은 몇 번 있는 거야? 3번 있는 거지? 3번. 제곱 1번. 3번 있는 거구나. x 플러스 2가 되겠다. px.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3차식 이상의 인수분해할 때는 공통인수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인수정리. 그렇지? 그때 이 x값은 최고차수 개수분의 상수항의 그 약수들을 대입해서 0이 나오는 x값을 찾아보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럼 드디어 이제 P11값을 구하면 되네. P11값. 그렇죠? 그럼 여기다 12를 대입하면 되지. 11 빼기 1의 3제곱. 11 플러스 2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10의 3승이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1000이 되고, 곱하기. 그래서 13이 되네, 그렇지? 그러면 13, 곱 3개 붙이면 되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여기다 13,000이 되겠네. 됐습니까? 답은 3번이 되겠어. 이 12를 집어넣어서 4차, 3차 하기에는 힘드니까, 이 차수 줄이기에 우리는 인수분해라는 거야. 근데 3차식 이상의 고차식의 인수분해할 때는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는 거. 그것만 포인트로 두면 되겠네. 됐습니까? 예.